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보니까 머리가 좀 엉망이긴 하네요. 뭐 항상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 중국 시장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 중국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뭐 코스피, 코스닥, 네. 막판에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코스닥도 막 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게 오랜만에 좀 따뜻한 장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좀 어떠셨나요? 그렇죠.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미크론 우려가 조금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별 기업들의 봉쇄가 좀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네네.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끼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슈를 좀 초과하면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9%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9%. 1.59%. 예, 10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뭐 대주주 양도세 뭐 10억인가요? 뭐 이상 들고 있으면 네, 10억입니다. 세금이 나온다. 그래서 네. 판다는 말로 어제는 좀 안 좋았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 소식이 좀 희석이 되는 네. 네, 부분들이었습니다. 80분은 벌써 다 파셨나 봐요. 그렇죠. 오늘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기타 이제 고객분들 매매한다고 좀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네. 뭐 아니면 홍콩 같은 경우도 해주신 양도세 매매가 오늘까지였거든요. 아. 중국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홍콩 미국 같은 경우도 오늘 한다고 사실 장중 내내 좀 많이 바빴던 네,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직 하지만 배당기일은 아직 안 지났죠?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오늘까지죠. 오늘까지네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언제 28일이 됐나요? 네. 아, 정신이 없습니다. 제 가슴은 아직도 26일, 7일인가 하고 봤더니 28일이었네요. 참 네. 올해 한 해가 거의 다 갔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일단은 기다리고 뭐 국내 있을까요? 쪽 관련된 그 내용 먼저 조금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삼성증권 위클리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그 오미크론의 영향력 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오미크론의 영향력은 여전히 방역 통제 범위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네네. 전면 봉쇄 가능성은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중증의 확률이 기존 변이 대비해서 3분의 2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상 시스템의 과부하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전면 봉쇄 조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파력이 여전히 위협적이긴 하지만은 리오프닝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미국 주식시장 오늘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네. 백신의 효력이 뭐 담보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도입이 되면서 조금 뭐 확률은 치명률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경험이 쌓이잖아요. 네. 경험이 쌓이면서 인류의 통제 역량이 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역량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이제 데이터의 오미크론의 진원지인 남아공에 그 확진자 수가 최근에 둔화되고 있어요. 백신 접종자 수는 증가하는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감소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치명률, 특히 영국과 남아공의 치명률 결과도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우위였는데 네. 최근에 매수 포지션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가 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모멘텀의 방향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개 나오는 지표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헤드라인 물가 지표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전망치가 7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국채 수익률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가을 진입 이후에 고점에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1.5% 아래에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리해보면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걱정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금리 선물에 반영돼 있는 금리 인상의 횟수도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기준 이상의 과감한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 시장의 발작은 좀 제한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내년 초 이후에 물가 압력이 좀 낮아진다라고 하면 연준의 긴축 행보도 조금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복귀하는 시점이 사실 또 내년이 될 거니까 네. 그 시점에 긍정적 흐름을 좀 기대한다라는 얘기고 네. 그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특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어쨌든 좀 모멘텀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인덱스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면 그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반도체 기업이 이익 추정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네네. 그러면은 원래 밸류가 낮기 때문에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네, 그래서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그 산타 랠리해서 25일 이전에 주실 줄 알았더니 네. 오 27, 28일 연타로 지금 글로벌 증시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느지막하게 산타 랠리가 그렇죠.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 증시는 제가 보니까 뭐 또 뭐 사상 최고치 맞습니다. S&P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예. 네. 뭐 오미크론 걱정도 있고 인플레이션 걱정이다. 우리 긴축한다. 뭐 그동안 오미크론 우리가 얕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때가 진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죠. 뭐 뒤늦게 산타랠리가 펼쳐지고 네. 있다라고 보이네요. 뭐 저도 뭐 산타랠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번 주부터 네. 네. 1월 초까지 1월에 이제 1월 1일 2일 이렇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까? 기회 남아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산타랠리가 예. 이제 시작된 부분들이 있는 것 예, 같고 예. 근데 국내 쪽을 좀 이제 돌아보면은 어쨌든 좀 낙폭이 과대됐는데 뭐 실적은 괜찮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럼 많이 있죠. 그렇죠. 현대차 뭐 이런 자동차 네, 쪽도 있고 그다음 유통 쪽 관련 땡땡하이닉스, 그렇죠. 삼땡전자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이 좀 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도 네,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뭐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3천 위로 올라오고 코스닥도 1,000 위로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정말로 악재만이 가득해 보였는데. 역시 사람들이 다 악재라고 생각할 때는 또 잘 쉽게 밀리지 않는 감이 있구나라는 걸 최근에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중국 시장 뉴스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국 뉴스 하기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네. 그 DB 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네네. 일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미국은 사실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은 사실 좀 낮았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내용인데 2021년도에 현재 인플레이션 환경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급등한 시기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2019년도 말 대비해서 우리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뭐 식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그 근원 인플레이션의 연율 환산한 결과를 보면은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르게 올랐던 곳이 미국이고, 네.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가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좀 능가하는 예, 넘어서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고요. 뭐 호주나 유로존,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앙은행 목표치 안에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디플레이션의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는 뭐 터키나 이런 쪽은 사실 이제 고인플레이션으로 갔던 부분들이 있고 남아공, 인도네시아, 중국은 사실은 이제 소비자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각국의 정책들이 달라질 거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는 당연히 통화 긴축이 좀 세게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 좀 세게 나오는 국가가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이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흥국 쪽에서는 어쨌든 중국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뭐 여유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긴축보다는 좀 완화적인 네,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고물가에 허덕이는데 일본은 저물가 아직도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신기한 나라가 아닌가. 저 나라는 어떻게 그런가. 뭐 세계 경제에서 혼자 뭐 정말 바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떠 있긴 한데 참 대국 중에서도 경제 대국 중에서 정말 신기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그럼 뭐 그다음은 중국 이야기인가요? 네, 중국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좀 어땠나요? 오늘 인민은행이 이제 7일물 역 RP에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들이 나왔고요. 기존에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심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낙폭가 대한 2차 전지를 매수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뭐 가전이라든가 디지털 화폐 관련된 IT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네네. 상해 종합이 0.39% 상승한 3,630포인트, 심천 종합이 0.83% 상승한 2,514포인트, 항생 지수가 0.24포인트 상승한 23,28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도 이제 시안 쪽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네. 좀 강하게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특히 이런 봉쇄 조치의 경우는 내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높고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그 인민은행의 공작회의 개최, 어제 개최했던 네네.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와 거의 비슷한 기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도구를 활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구매자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통화정책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일간 이제 두 차례나 언급을 했고요. 뭐 지역별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장기 임대주택을 지원한다거나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는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내기가 나왔는데요. 이미 중국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청두 지역의 서부금융센터 건설 계획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는 22년에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중국 경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세와 수수료 인하 등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자영업, 제조업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데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예, 정부에서 뭐 제조업, 첨단 제조업 그리고 중소기업 이제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고, 통화 정책의 완화 그리고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대처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시장을 계속 부양한다라는 기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27일 날 인민은행의 이제 공작회의 회의가 있었는데, 주요 내용이 통화 정책 내용이 좀 있네요. 부동산 구매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통화 정책을 사용하겠다.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 약간 인하도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다양한 통화정책 사용이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 완화적으로 가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이는 것 같고, 감세정책, 뭐 재정정책, 2010년에 감세정책이라면 중국 경제가 지금 돈을 쓸 것도 많은데 일단 세금부터 깎아줘서 뭔가 좀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또 경기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도구도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다. 이 정도로 네, 가는 거죠. 네네. 뭐 기존에 했던 얘기 반복이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도 확실히 2022년이 되면은 중국이 올해에 비해서 조금 적극적인 정책을 좀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어쨌든 그 공동부위 기조의 네. 역량 아래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간 완화되는 시그널로 가고 있다라는 모습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내년도 중국 시장 올해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우리를 네. 실망시켰는데 조금 활성화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업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기업 뉴스 말씀드리기 전에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KB 증권의 자료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말씀해 요 내기 하면서 같은 종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종목별로 이제 보호회수 해제 물량 부담이 좀 예상이 되는 2022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버행 이슈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도 한국처럼 뭐 상장하거나 증장하면은 이제 뭐 최소 1년 이상 주식 처분을 못하는 그런 보호예수를 하죠. 보호예수, 그렇죠. 네네. 보호예수가 있는데,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증자가 좀 많다 보니까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얘기고요. 실제 2020년도에 그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크게 늘어났던 그런 분기에 CSI 300 지수가 많이 하락했더라. 라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예, 예. 그렇죠. 다만 이제 전체 오버행 이슈는 아니고요. 21년도가 사실 물량은 더 많긴 했고, 올해 주의할 부분들은 유통 주식 수가 크게 늘어나는 개별 종목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이 불안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후성광통 거래 종목 중에 보호예수 해제로 유통 주식 수의 20% 이상 늘어나는 종목이 2015년, 17년에는 한 10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96개까지 늘어났고, 2022년도에는 138개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올해 내년에 한 42개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유통 주식 수의 현재 물량의 2배 이상 늘어나는 종목은 뭐 25개를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내용이고, 네. 최근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 혹은 이제 KB 증권에서 추천드린 종목 중에 뭐 밍양 스마트 에너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이 종목도
내년에 1월 24일 날 뭐 전체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 보유에서 해제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그 만화학이라는 뭐 폴리우레탄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글로벌 1위 회사인데 2월 14일 날 전체 주식수의 50%에 대한 물량이 보유수가 해지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중국 시장의 종목으로 만약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보유수를 통하든지 아니면 증자를 통하든지 예상치 못한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반드시 좀 투자하기 전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종목들 자체도 사실은 내년에도 괜찮을 종목이다라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네. 사실은 타이밍을 보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 사실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 혹은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이슈가 12월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많이 올라왔던 뭐 자동차라든가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네, 네. 예,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뭐 피크를 좀 찍었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매크로 영향을 분명히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마침 우리가 경제공작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나온 시그널이 이제 산업 규제에 대한 완화 시그널이 조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친환경 정책의 속도 조절이 좀 나왔고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모습들은 낙폭이 과대했던 뭐 백주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네.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항생테크 이런 것들도 좀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중국 주요 지수 수익률들을 한번 보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다 빠지긴 했는데 뭐 스타 50 그러니까 과창판도 한 3%대 빠지고 차이넥스트라고 하는 뭐 그 창업판도 한 3%대 빠지고 네.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잠깐 반등을 하고 뭐 CSI 300 이런 것들이 또 빠졌던 그런 모습들이었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주간 월간 수익률을 한번 봤거든요. 네. 그 윤기 실리콘 같은 경우도 뭐 주간으로 2% 하락을 했고 월간으로 뭐 13% 그리고 뭐 ADR이긴 한데 이제 다초 뉴 에너지라고 하는 종목도 주간으로 4% 하락했고 월간으로 37% 하락했는데 예, 예. 플랫폼들을 보시면은 텐센트가 뭐 주간으로 5% 상승하고 월간으로 한 4%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주간 1% 상승하고 월간 4%. 물론 이 플랫폼에서도 보면은 뭐 알리바바라던가 뭐 메이투안 뭐 다다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월간으로 20% 30%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뭐 종목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많이 밀려 있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제 정책 수혜주인 뭐 친환경, 국산화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플랫폼 관련된 이제 피해주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2월 전에는 사실 이게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조금 반대되는 네.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잖아요. 내년 뭐 1분기까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양회 전까지는. 그래서 기존에 저도 이제 뭐 항생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이제 들어가 보고는 있는데요. 네. 투자하시는데 조금 팁을 삼아서 네. 뭐 운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쭉 종목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예를 들면 태양광 업체들이 대부분 주간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한 3-4%, 월간으로는 와 마이너스 20%가 넘네요.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중국 많이 태양광들이 참 안 네.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뭐 플랫폼 네. 기업들도 뭐 월간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이번 마지막 주에서는 플러스를 기록하거나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었다. 예. 그러면은 네. 좀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분위기상 약간 네. 이 과매도 국면이 좀 줄어들 부분들은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정책이 어쨌든 3월에 또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타이밍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분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11%네요. 근데 알리바바 같은 예. 경우는 어쨌든 사실은 이제 정부의 그 텐센트보다는 이제 정부랑 좀 차이가 네. 좀 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한다면 사실 텐센트 쪽이 조금 더 예, 정책의 방향성이 유력해 보인다. 예, 정책의 방향성이 맞는 것 같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중국 시장에는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사용하겠다 해서 희망이 넘치고 있는데 실제 숫자 자체는
월간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폭이 뭐 주요 지수도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그렇죠. 뭐 미국은 반대로 지금 역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S&P가 네, 어느새 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도 뭐 이런 오늘 올해 같은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은 정책이 서로 이제 반대로 가니까 한쪽은 긴축, 한쪽은 완화. 조금 이제 뭐 과밀도 구간이 풀리면서 중국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내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양회를 보고 판단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정책의 방향성은 양회 때 다시 한번 나올 테니 네. 그때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 기존에는 조금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양회 기간이 내년 1분기 말 정도 되나요? 그렇죠. 한 3월 정도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3월 정도 끝나고 양회 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뉴스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간이 조금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네, 5분 남아서 예, 미국 예.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미국으로 갈까요? 네, 미국으로. 알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와, 세요, 세요. 예. 1.38% 상승한 4,791포인트.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0.98% 상승한 36,302포인트. 나스닥은 1.39% 상승한 15,870포인트로 예, 마감을 했고요. 네. 미국은 어쨌든 오미크론 여파로 항공편이 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된 네, 네. 모습이 보였고 최근에 조정받았던 주도주의 메타버스, 전기차 등의 일부 테마 종목군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에도 네. 산타 랠리가 좀 이어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크리스마스 때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좀 배부르게 먹고 산타로 한테 선물을 좀 받고 나니까 미국 분들의 심리가 좀 많이 풀렸다. 풀린 게 아닌가. 네. 특별한 뉴스가 없는 것 같은데도 벌써 이틀 연속 장땡봉으로 들어올리는데 그렇죠. 오, 이건 뭐 심리적인 효과가 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밀렸다 보니까 그게 많이 밀린 겁니까? 올해 미국 주식 치고는 밀렸죠. 그렇죠. 예, 올해 예, 그래도 예. 이제 FMC나 그리고 예. 오미크론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예. 조정 받고 나서 반등하는 타이밍이 산타 랠리 기간이었다 이렇게 또 보고 있긴 한데요. 다들 노려보고 있었다 그 기간을. 그렇죠. 그리고 예. 일렬 효과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미크론이 어쨌든 미국에서 21만 명 정도 뭐 발생을 하면서 증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확산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경기 네. 성장세에 부정적인 것은 좀 적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에 따르면은 이제 뭐 쇼핑 시즌을 맞아서 매출이 17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인 8.5%를 기록을 했거든요. 2019년 이제 코로나 전 대비해서도 10% 이상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그 지난주 발표되었던 이제 11월 저축률도 네. 10월에 7%보다 낮은 6.9%로 저축에서 소비로의 전환이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인플레 그리고 뭐 오미크론 이런 확대에도 소매 판매가 이제 급증하는 모습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좀 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네, 모습들이고 이게 이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예, 예. 더 높은 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와야 사실 주가의 상단을 좀 뚫을 수 있는 네, 모습들일 것 같고 어쨌든 뭐 테이퍼이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트리거로 올해 내년에 그 인프라 법안 통과가 아마 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라도 통과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게 사실 친환경 주식도 올리고 뭐 중개 친환경 주식도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트리거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미크론과 물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돈을 잘 쓰더라. 소비가 썼더라. 좋더라. 잘 썼더라. 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보니까 네, 정말 잘 썼더라. 네. 뭐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뭐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정말 좋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그 뿌려놓은 돈 효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좀 풍족하고 이 물가가 높아서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했는데 소비가 잘 일어나니까 미국은 또 소비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잘 풀려가면서 증시를 좀 들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좀 부럽습니다. 얘들은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어떻게 이렇게 소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예, 그 부분 또 예.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종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테슬라가 2.5% 올랐고요. 아 예. 예. 관련된 리비안이 한 10%대 올랐고, 오. 예, 루시드도 2.6%, 포드도 2.7%. 그러니까 전기차 업종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CS에서 나온 그 4분기의 인도량이 29만 대를 기록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죠. 테슬라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12월에 판매 증가가 좀 부각된 부분들이 있었고, 뭐 베를린 이제 기가팩토리 네네. 공장이 뭐 완공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작년 테슬라 주가가 700% 넘게 올랐거든요. 올해도 50% 넘게 오르고요. 네. 아무래도 내년에도 역시 게임 체인저는 테슬라의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관심이 많다라는 네, 그런 반증이 될 테고, 올해 순수 전기차가 한 400만 대 정도 팔렸는데 내년에는 뭐 포드나 GM 쪽에 전기차가 출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팔리겠죠. 더 팔리겠죠. 네, 그리고 침투율 자체도 5%인데 8%로 좀 늘어날 것 같고. 예예. 예. 네, 그리고 뭐 좀 이전에 오래전에 나온 얘기긴 한데 뭐 4680 배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하면 그 내재화되고 하면은 또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가 견인하고 루시드, 뭐 리비안이 따라주는 네, 그런 네.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어제 3%대 상승을 했는데요. 오큘러스 헤드셋의 연말 쇼핑 시즌 판매에 또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4%대 상승을 했습니다. 로블릭스도 3%대 상승했고요. 특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또 모습이 띄었고, AMD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주문했다는 소식에 5%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글로바운드리의 매출 기대로 인해 가지고 3%대 글로바운드리가 상승하는 시장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게임 체인저로 많이 얘기하는 전기차 시대가 정말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면서 현재는 침투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인데 뭐 8% 또는 10%까지 거의 더블 업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길에 이제 전기차가 쫙쫙 깔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금 올해도 뭐 테슬라를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정말로 전기차 시대가 올지 한번 기대를 갖고 다음에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2부에서는 두물머리의 한태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주제가 주식시장의 과거 현재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태경 이사님은 저와 같은 회사에서 뭐 선후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 동료로 있었는데 어느덧 이사를 다시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